요즘 대형마트들이 색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음식 재료를 구입하면 즉석에서 요리를 해주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마트의 진화,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새로 문을 연 대형마트입니다.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고른 뒤 1,500원만 내면 즉석에서 요리를 해줍니다. 생선과 랍스터 등 수산물도 바로 구이나 찜 요리로 만들어줍니다. 식료품 매장과 레스토랑을 겸한 이른바 그로서런트 매장입니다. 마트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건 있는데요. 재료의 질이나 맛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가성비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는 여기에 다양한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수산물 코너를 대형 수족관과 시멘트 바닥으로 꾸며 마치 재래식 수산시장 같은 느낌을 주고 정육 코너에선 돼지고기 해체 작업도 보여줍니다. 고객들은 타조알이나 가오리포 같은 희귀 식재료로 눈요기를 하고 매장에선 생맥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놀러 오는 겸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사고 신기한 게 있으면 사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대형 마트들의 이런 변신은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른 위기감 때문입니다. 온라인 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한다면 또 다시 그 고객들이 이곳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넘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 체험하는 재미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마트의 변신이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SBS 박상은입니다.